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4단원 성장의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4단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면서 삶의 성찰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읽는데 그 작품이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주제를 전달을 해요. 근데 그런 다양한 주제들 중에 하필 우리는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한 인간이 주인공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졌는지,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단원을 왜 배우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걱정하고 더 선한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이 수업을 짜도록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아몬드 라는 작품을 오프라인에서 지금 읽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몬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학기 한권 읽기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완전한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으니까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주인공들의 이 아몬드를 완전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내 삶은 어떤지를 한번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수업 내용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이전에 이 수업을 짰던 그 생각, 왜 이걸 선택했느냐에 대한 도달이 조금 부족할 거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 때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회의 흐름에 따라 시대 인식과 그리고 우리들의 대처 방안들이 계속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다는 성장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하필 성장소설을 읽어야 해요? 라는 그 성장소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장소설을 읽으면 소설 속의 인물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이 어떤지를 성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테고, 그리고 그런 성장 소설들이 대부분 사춘기 청소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충 그런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지, 그런 보편적인 성장 과정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인물이 제기하는 사회 현실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약간 그 주인공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막 선생님이 너 이거 해 어쩌해 하면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교실 이데아라고 옛날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회 문제, 그러고 왜 사회는 나를 얽매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꼬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꼬집어내면서, 아,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비판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장소설이랑 그러면 어떤 것인지 한번 짧게 확인을 하고 갈랬는데, 아, 여기 먼저 떠버리네요. 자, 성장소설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 소설,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고, 아까 성장소설의 필요성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었던 충분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성장소설을 그렇구나라고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을 지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의 삶을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서 읽음으로써 주인공이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 방식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자가 읽는 사람이잖아요. 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읽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생님 성찰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 성찰이란 것은, 아, 저것도 안 지워졌네. 자, 성찰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눈도 예쁘게 그려주고, 눈도 예쁘게 그려주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지식과 경험들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해석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이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새로운 이해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성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사고나 신념 체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왜곡이나 수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 있는 왜곡을 수정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 얘는 이렇다라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데,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점점 수정을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는데, 막 그런 학습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그런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더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흐르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우리가 아몬드 책을 읽고 독서 일지를 쓸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글로 쭉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개념을 성립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시간에는 계속 읽기를 할 거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치를 하고 개념을 또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오프라인 시간에, 온라인 시간에 했던 과제는 밴드로 제출을 하게 될 건데, 전체가 다볼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요. 전체가 다볼수 있도록 올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는 선생님이 영상이 끝나면 늘 뒤에 파일로 올려드릴 텐데요. 컴퓨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그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냥 밴드에서 글로 쭉 써도 됩니다. 첨부 파일로 그거 첨부하지 않고. 알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